작년에 개봉한 영화 명량을 보고 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알려진 이 소설을 선택했고요. 이제 서점에서 구입해서 두고두고 오랫동안 읽었던 책입니다.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의 리더가 전쟁이라는 참 참담한 상황에서 그것도 백의종군 이후에 뭔가 정말 12척의 배를 갖고 왜적들을 맞아서 싸우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가장 큰 감동이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영웅의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뇌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큰 감명을 줬고요. 저는 늘 학생들한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결단, 그다음에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참큰 감명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뭍으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방모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른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이 부분은 칼의 노래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시작하면서 가는 길에 느꼈던 감흥을 담은 구절인데요. 전쟁의 참상과 또 백의종군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결연한 마음들이 버려진 섬과 꽃이라는 정말 대비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참으로 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이 책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학교에서 예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자기의 것을 찾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뭔가 최선이냐는 거에서 늘 고민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순신 장군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무슨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가 느꼈던 그런 상황에서의 절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결단들이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읽혀져서 이 책이 뭔가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